김 위원장은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중국의 항공기를 빌려서 타고 갔습니다. 사실 체면이 좀 깎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가 벌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는 만 킬로미터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하노이나 다낭이 싱가포르보다는 훨씬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매 1호를 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동지께서 타신 중국 전용기가 싱가포르 창이 국제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작년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오성 홍기가 그려진 중국 국제항공 보잉 747기를 빌려 타고 갔습니다. 김정은의 전용기인 참매 1호에는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수행단을 태워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참매 1호는 구소련제 인류신 62 기종을 개조한 것으로 최장 1만 킬로미터 비행이 가능합니다. 안전 운항 거리는 5천에서 6천여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2차 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와 중부 다낭은 평양과의 거리가 각각 2760km, 3065km입니다. 약 5000km에 달하는 평양에서 싱가포르보다 가까워 참매 1호기로도 비행은 가능합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자존심이나 중국 항공기를 이용했을 경우 도청 우려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참매 1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북한이 안전 차원에서 이번에도 중국이 제공하는 비행기를 타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윤일입니다.